7120 ST를 조립해 두실 건데요. 처음에 포장지를 개봉하시면 이 뒷캡이 이렇게 안쪽으로 뒤집어져 있는데요. 요거를 바닥면을 향하도록 이렇게 옮겨주시고 그대로 놔주시면 됩니다. 뒷캡이 끝났다면 이 기둥을 먼저 고정시켜 놓고 조립을 할 건데요. 가운데 좀 두고 레버를 돌려서 고정을 시켜주세요. 사용할 때는 약간 풀어서 이렇게 걸리게끔만 하고 잘 움직이게 할 건데요. 조립할 때는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무래도 편하기 때문에 먼저 고정시켜 놓고 맨 마지막에 살짝 풀어주겠습니다. 혹시 포장을 처음 받으셔서 개봉을 하셨는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시지 않는다면 요 레버를 충분히 푸셔서 요 가운데다 두고 그 다음 고정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볼트 너트가 6세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두 개는 조금 긴 볼트, 요 4개 세트는 짧은 볼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거 확인해 주세요. 가장 먼저 하단에는 이 긴 볼트 두 개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기둥은 보시면 좌우 구분은 있지 않고요. 하지만 모양의 구분이 있으니까 모양 주의해서 확인해 주시면서 조립을 진행해 주세요. 가장 먼저 하단에 아래 기둥은 이렇게 아래 홈이 이렇게 뚫려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긴 볼트 너트 와샤를 이렇게 풀어 주시고요. 이 아래 홈이 쏙 들어가도록 조립을 하겠습니다. 자, 이 안쪽에 보시면 좌우에 홈이 있습니다. 그 홈에 이 기둥에 홈을 끼워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끼워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잘못 끼워지셨다면 이렇게 움직일 거고요. 홈에서 지금처럼 쏙 들어갔다면 이렇게 움직이시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항상 기둥의 방향 바깥쪽으로 하는 거 확인해 주세요. 다음 볼트 핀 와샤 너트 이렇게 손을 가조립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공구로 조여 주겠습니다. 반대편도 기둥 바깥 방향 기둥 움직이지 않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볼트 와샤 너트 가조립하시고 그 다음 조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기둥은 요 안쪽이 움푹 파인 부분이 이렇게 쏙 들어가도록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방향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첫 번째 기둥은 바깥 방향으로 향하도록, 안쪽 기둥은 안쪽으로 향하도록 결합이 돼야 됩니다. 기둥 먼저 끼워놔 주시고요. 나머지 볼트를 활용해서 항상 볼트 먼저 끼워놓고 와샤 너트 최종적으로 손잡이 기둥 끼워주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볼트 먼저 하고 와샤 그다음 너트 순서로 결합을 해주세요. 최종적으로는 이 육각 렌치와 스패너를 이용해서 결합을 하겠습니다. 자, 힘을 많이 받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둥이 움직이지 않을 정도까지만 고정해 주셔도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고정이 다 끝나셨으면 지금은 조금 움직이기 힘드시잖아요. 레버를 살짝만 푸시면
자, 유격도 없고 움직이기 편한 상태. 이 상태에서 운동을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자, 기둥을 기본적으로 여기 홈으로 좀 락처럼 더 넘어가지 않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까지 가면 안 넘어가는 게 정상입니다.